7월 달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 회의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달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민원 해결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에코피아 추진단은 2009년 6월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피아 추진단에서는 에코피아 정책비전 총괄기에 그리고 민자유치와 예자유치 그리고 녹색자원이나 관광자원, 산림, 휴양 등의 정책 개발과 사업 발굴이 주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나 향후 계획 등은 복종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후의 존치나 피지 등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존속 기한이 도래했고 그간 추진하던 시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또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전시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구 PGC 우리 국내는 5국 정원이 감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침 결정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그 한시기구의 중치냐 피지냐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가 좀 있었던 작년 12월 5일경 그 중치할 건가 피지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중치를 할 경우라도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토론회를 자체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예, 토론회 개최 결과 한시기구의 연장과 또 기능 조정이 하다고 하는 게 토론에 의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기도의 흐름을 거쳐서 연장 승인 신청을 했고 금년 3월 29일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조례의 개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릴 사항은 그 정책의 또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보면서 설명을